할인이 받아 까불바이 할인이 마세다 까불바이 할인이 받아 부지전 할인이 마세다 부지자 돈 아쿠비사 삼삼아 원주민 건축체계 15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아침에도 직원들에게 모두 힘을 굳어드려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각자가 주님께 원하는 꿈들을 고백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알려드렸던 것처럼 지붕 구조물은 다 설치를 했고요. 오늘 이제 지붕 덮는 작업을 아침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 구조물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구조물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지붕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붕을 여기 짜서, 왜냐면 이게 6m거든요 길이가.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지붕을 낮게 설치를 해서 3m로 양쪽 면을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지붕을 설치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지붕 설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외벽도 이렇게 지금 색칠을 하기 위해서 외벽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 앞쪽 면 완벽하게 다 지금 시멘트 처리를 마련해 놓았고요. 요거 이제 페인트칠을 하기 위해서 시멘트로 반질반질하게 하는 작업을 하면 곧바로 저희가 시멘트 기초 색칠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윗부분에는 저희가 십자가를 달아서 전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소망과 희망을 갖고 나아가면 지금 내 앞에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방향치가 없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그마치 150일 300일 동안 그 홍수 위에 떠 있을 때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종착지인 아라나 산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삶의 방향 키를 주님께 맡겨드리게, 내 삶의 방향 키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내일 지금 10분 후에 무엇이 일어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이끄셔서 우리가 영원 봉쇄 이 땅에서 축복받고 내 자손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자되고 강건하며 생명으로 때 복원되는 역사가 저 때로는 태양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15일째 아침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상 인도네시아의 박만호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